머리 완전 망해버리고. 그 혼자 붙였어?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젊은 키. 네. 클럽을 사랑하는 그 일명 죽돌이. 죽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죽돌이 맞는 것 같은데. 네, 끊었어요. 오늘 지금 혼자 방송한 거야? 예, 예, 혼자 방송. 약은 뭐 쓴 거야? 약 그 시세이도. 시세이도? 예. 시세이도. 아니 매직약. 시세이도 약을 일반 분이 구입할 수가 있어? 예, 인터넷에서. 아, 다 팔아? 예. 오, 나 몰랐어. 시세이도 H1인가? 어. 시세이도 H1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냥 매직 그 다운펌이 어차피 보면 매직약이랑 비슷하거든요. 똑같거든요. 예. 매직약이 있었는데 잘 붙었어. 잘 붙였는데? 근데 너무 붙었어? 예, 너무 붙여가지고 방치를 너무 오래 한 것 같아. 근데 다운펌 집에서 하시는 그 일반적이신 분들 정말 약이라는 게 조금 강하거나 자기 모발에 좀 약하신 분들은 너무 방치 시간 오래 놔두게 되면 끊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예 기능이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거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둘다 옆머리 빵꾸 나요. 진짜인데? 빵꾸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오늘은 스타일은 앞머리 살짝 자르고. 앞머리는 그냥 기장 뭐 최대한 살려가지고. 최대한 살려고? 기르고 싶어요. 기르고 싶어. 저번에 난 자르고 한번 잘랐잖아. 예.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배신을 잘 때려. 아니 배신 때린 게 아니고 여기 엄청 멀어요. 저 지금 배고 살아요. 배고. 배고? 예. 서울이야? 아니요. 시흥 아세요? 시흥? 예. 신도시 배고 신도시. 아, 거기서 오는 거야? 예. 아 고맙습니다. 40분 걸린다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출근 시간에 버스 타가지고. 아, 올해 몇 살이죠? 28. 28. 고맙습니다. 오늘은 옆머리 좀 많이 올릴까? 아 뒷머리. 아 뒷머리는 원래 하던 대로 많이 올려주세요. 옆머리 생각? 옆머리는 그냥 종이 정도? 예. 이것들을 꼭 생각해서 조금 치고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여자친구분이랑 헤어졌다고? 아 예.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솔로? 예, 혼자 지내고 있어요. 너무 혼자 있으면 냄새 나는 거 아시죠? 남자는 참고 무슨 냄새야? 혀가 썩고 있는데 아, 그게 남자는 뭔지 그런... 모르겠어. 아 그래요? 네. 향수 뿌립니다. 향수? 남자의 페레몬 향수는 네. 웬만한 향수보다 세니까 많이 세더라고. 그 전 여자친구가 좀 남자가 많았어요? 아 남자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아 남자인 친구들이 또 질투가 또 나죠.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신경 쓰이죠. 보통 남자는 계속 뭐 같이 술 먹으러 간다고. 아 또 오래된 친구라고. 오래된 친구라고 하고 술 먹으러 가고 뭐 그럼 화딱지 나지. 그래서 뭐 찬 거야? 차인 거야? 뭐 둘 다 좀 그냥 뭐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뭐 아실 거구만. 또 만나겠죠. 좋은 사람 만나지. 젊은데 지금 너 일 하니? 지금 일 하다가 지금 쉬고 있어. 언제까지 쉬게? 저요? 한 따뜻해질 때까지 쉬었어. 아, 네. 너무 오래 쉬는 거 아니야? 쉴 때 붙여야지. 아, 역시 멋있어. 부럽다. 여행도 좀 가고. 무지 부럽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쉴 수 있을 때. 저도 진짜 쉬고 싶습니다. 전 요즘에 그 아침에 운동하고 오거든요, 출근. 아, 진짜요? 네. 아, 그만하세요. 6시에 나가서 운동 딱 하고, 와. 네, 운동하고, 샵에 출근합니다. 그러면 이제 허세를 부리는 남자 있어, 허세. 딱. 딱. 그렇죠.
근데 저는 확실히 새벽형 인간 같아요. 새벽에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런지. 원래 성공한 사람들이 새벽형 인간. 세계에서 반복. 아니 다 그렇진 않아. 오케이. 요즘엔 틀려. 옛날하고 틀린데 저는 새벽이 나은 것 같아요. 시간을 좀 여유롭게 쓸 수 있잖아. 좀 빨리 일어나면. 네. 6시에 가가지고 연습 딱 하고 샵 출근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잠은 몇 시쯤 주무세요? 잠은 좀 일찍 잡니다. 우리 젊은 친구는 좀 늦게 자죠? 저는 예. 몇 시에 자? 한 3시? 한, 예, 2, 3시쯤에 잠들고 5시쯤에 다시 일어났다가 5시에? 예, 지금 하는 리니지라는 게임을 아, 그다? 예, 관리해줘야 돼가지고 관리를 해줘? 예, 예. 자동 게임인데 좀 관리가 필요해요. 몇 시간만 그래서 그 아이템을 성장시켜서 리니지2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모바일 게임. 또 그 집에서 일명 그 오타쿠들 그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또 매니아셨구나. 아우 재밌더라고요. 리니지 몰랐었는데 저는 그 게임을 솔직히 싫어해갖고. 아 진짜? 난 별로 안 좋아해요. 게임을 하면 정신이 빠지는 것 같아요. 보다는 가장 생긴 그거 아이템 해가지고 막 예전엔 팔았잖아요. 요즘에도 그래요. 좀 많이 튀어났어요? 그게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렇게 돈이 돼요 그게? 작업장이라고 이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한 달에 뭐 한 700원 돈 받는데 제대로 하면. 와 그럼 계속 그거만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게임 하는 게 그게 직업이에요. 와, 와. 어마무지하네. 리니지라서 가능한 거. 들어보셨어요 리니지? 들어봤지. 어렸을 때 제 친구들도 많이 했어요. 네, 옛날부터. 옛날부터. 근데 걔들 보면 PC방에 다 살더라고. 네, 맞아요. 있더라고. 그 게임이 진짜 중독 심해. 통장에 돈 있으면 다 때려봐. 아, 그 정도요? 네. 그 핸드폰 게임에 돈 제일 많이 쓴 사람은 80억 있었대요. 아, 리니지로? 네, 현금 80억 있었대요. 아니, 얼마나 갖고 있길래 80억을 썼을까? 세상에 부자들이 많더라고요. 와. 80억 가지고 있어도 상위 1%인데. 게임에다가 80억 쓰지. 게임에 80억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이면 거의 한 조 단위로 있겠다. 몇천 원 있겠죠. 그치? 와, 겁나 부럽네. 1억 있어도 게임에 1000만 원 안 쓸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저도 골프 게임에 하나 빠져가지고. 아, 그 골프 그거는 채를 바꿔야지만 멀리 나가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로 저도 한 80 이상을 한번 써봤어요, 게임에. 근데 그거 사고 났을 때부터 막 후회를 하거든요. 아, 내가 이런 미친 짓을 왜 하고 있을까. 저는 막 그랬어요, 제 성격은. 근데 또 재밌으니까 하는데, 너무 과도한 지출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오락인데,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게임 좋아해서, 많은 게임 해봤는데, 돈을 잘 안 썼어요, 저도 게임하면서. 그래, 그게 낫지. 게임하면서 그랬어. 근데 리니지를 접하고, 많이 썼어? 쓰게 되더라고요, 그 게임은. 얼마 썼는데? 네. 저는 얼마 안 쓴 편이에요, 저는. 한 300만 원 썼는데. 300만 원? 예. 네. 너 그래서 입술이 컸구나. 아. 게임하면 잠은 좀. 그러니까 좀 피곤해 보여도. 저는 밤새고 잤습니다. 오늘도 그 게임 아니라? 네. 와, 대단하다. 그 열정으로 뭘 못하겠네. 예, 이제 리니지 조금만 하다가 이제 취직해야죠. 회사는 이제 어떤 회사 들어가고 싶은데?
저 게임에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게임에서도 연봉 꽤 엄청 세던데? 네, 들어가기 힘들다더라고요. 이력서는 내봤어? 아직 게임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 또 혹시 린니지 대표님이 볼 수도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또 모른다. NC소프트. NC소프트. 네, NC소프트 대표님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말은 들었어요. 그 게임 회사 있으신 분들이 연봉이 되게 세대요. 네, 맞아요. 용기무세요. 네, 그걸 세가지고 그쪽 앞에, 회사 앞에는 되게 음식점들이 좀 고가 음식점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회사의 복지도 좋고. 아, 그래? 네, 좀 자유롭고 약간 창의성. 창의성, 좋지. 중요하지, 진짜. 아, 근데 300만 원 안 아까워? 저는 진짜 얼마 안 쓴 편이에요. 아, 그게? 예, 그냥 그 리니지라는 게임은 이제 아이템을 사서 이제 PK라고 이제 싸울 수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그냥 혼자 사냥하고 있다가도 옆에 있으면 마음에 안 들면 때리거든요. 아. 네. 그런데 저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누굴 만나도. 너무 약해서. 약해서. 300만 원 쓰면은. 아, 300만 원 쓴 게 약한 거야? 지난 아는 형이 있는데 2,500만 원 썼어요. 근데도 도망다닙니다. 야덕. 아니 2,500 쓰면 거의 뭐 다른 게임에서는 이제 랭커죠. 중형차 차인데 리니지에서는 무시당합니다. 와. 야 그건 너무 돈이 많아야 되겠다. 그 게임 하려면. 그렇죠. 근데 이제 돈 안 쓰고 즐기는 사람도 일부분 있긴 해요. 근데 웬만하면 다 몇백만 원 그냥 쓰고. 와. 그걸 만약에 돈 안 쓰고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해지려면 이제 천만 원 쓴 사람 따라잡으려면요, 돈 안 쓰고. 한 73년 걸린대요, 어떤 사람 분석했는데. 73년? 예, 혼자 강해지려면 천만 원 쓰는 사람 따라. 그럼 아이템을 어떻게 파는 거야, 그거는? 아이템을 이제 강화해서 이제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좀 센 사냥터에 가가지고 예, 득템을 해가지고. 아, 사냥터를 가서? 네, 그러면 이제 좋은 아이템 나오거든요. 사냥터에서 그럼 살면 돼? 네, 거기 살면서 이제 좋은 아이템 보고 판매만 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데 자꾸 캐릭터 강해질라 하면 돈을 쓰게 돼. 그냥 한번 해보시면 이제. 아, 나는 내 성격도 그 게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예, 네, 하면은 이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씁니다. 80매도 80억. 그러니까 다른 게임은 이제 한계치가 맥스라는 게 있는데 그 게임은 천장이 없어요. 그냥 만약에 뭐 1억 써 현금 1억 써도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좀 2억 쓰면 끝이 없어요. 그냥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장난 아닙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해요. 아, 그래? 네, 몇십억씩 쓰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단하다. 근데 요즘에는 저는 충전 안 하고 그냥 유튜브 보면서 사람들 뭐 강화하고 뭐 돈 쓰고 이런 거 구경하고 있어요. 10분만에 1000만 원 쓰는데. 10분만에? 네, 게임은 1000만 원 날라갈 수 있는 게임. 장난 아니네요, 진짜. 저는 제 기준으로는 조금 안 하고 싶네요. 무섭잖아. 진짜 싫어하는 친구 있으면 리니지 추천해주면 된대. 아, 그 정도야? 알아서 그것만 피는데. 와, 말 그대로 악마의 게임이네. 진짜 악마의 게임. 너무 재밌어. 그래픽도 완전 옛날 그래픽이거든요. 옛날에 뭐 1990년대 그래픽인데. 저도 처음에 했을 때 그냥 삭제했어요. 바로 첫날에 하고. 이걸 왜 하냐 이러고 그냥 돈 10원도 안 쓰고 삭제했는데 다음날 꿈에서 사냥하는 꿈을 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운받고 그때 20만 원인가 충전하고. 아, 충전을 해야 돼? 그때부터. 아니, 충전을 해야 이제 게임 진행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네, 한 달 동안 300만 쓰고 그때부터 안 쓰고 있어요. 안 쓰는 게 아니고 없어서 못 쓰는 건 있었으면 썼겠죠. 예. 와. 통장에 2천만 원 있으면 2천만 다 썼을걸요. 야, 그거 형한테 좀 맡길 생각은 없어? 어떤 거요? 돈을. 그 돈을요? 저 지금 돈 없어요. 없어? 아, 다행이다. 없어서. 예, 없어서 다행이죠. 진짜 다행이야. 그 있는 사람이 게임하면 보시면, 예, 도겸이에요. 근데, 와. 그거 80억은 어디서 들었어? 아, 진짜 80억? 네, 제가 게임을 해봐서 아는데, 게임 하기 전에는 뭐 10억, 뭐 몇억 썼다 보면은, 아, 뭐 거짓말이지, 과장했겠지 했는데, 제가 게임하고 보니까, 아, 진짜 80억 썼구나. 저 기록 들어보니까. 그 정도야? 예, 네, 진짜 믿었어요. 아는 형이 2,500만 썼다는 것도 처음에 안 믿었어요. 한 500만 썼겠지 생각했는데, 진짜 그 정도는 썼더라고요. 와. 거기 회사 완전 떼돈 벌겠다. 게임 하나로 1년에 1조 본다. 1년에 1조를 본대? 예. 네. 그래서 NC, 그 NC소프트가 그 구단도 만들었잖아요. 야구구단. NC. 자문. 아, 거기가 거기구나. 예, 네, 맞아요. 그 돈 엄청난 거죠. 소송 진짜 많이 걸리겠는데? 그 게임 오픈날 하루 매출이 1,000억. 월 게임 매출이. 크, 대단하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청문회도 봤잖아요, 대표. 아, 사행성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막 하고 그래가지고. 청문회 갈만 하겠다, 야. 네, 그 최순실 씨라고 그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 그거 한 것처럼 청문회 했어. 와,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대단하네. 사람이 잘 되면 그 정도까지 잘 돼야 되는데, 그치? 연봉 보너스를 600억 받으셨다는데. 아, 연봉 보너스 600억? 연봉 외 보너스 인센티브. 아, 진짜 이거 가이질 하기 싫어진다, 갑자기. 진짜. 아, 갑자기. 야, 좀... 게임 그 게임 하나로. 와. 근데 대단하다. 근데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예, 이제 안 쓸 겁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예, 잘못 눌러가지고 잘못된 생각으로 40만 원 써가지고. 근데 그게 환불이 안 되잖아. 그 아이폰으로 결제하면 환불은 되긴 되는데 이제 대신에 게임 계정이 정지가 되죠. 아, 환불하면 정지가 돼 그래? 예. 그건 뭔 경우야? 이제 환불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은 환불하면 정상적으로 환불이 되는데 보통 환불하시는 분들이 다 쓰고 다 날리고 환불하시는 거예요. 구글은 환불이 안 되고 안드로이드는 애플은 1회는 환불이 돼요. 근데 이제 게임 계정 자체는 정지가 되죠. 아, 그 아이템을 안 쓰면 환불이 돼? 그렇죠. 안 쓰면은 환불이 다 되는데 보통 다 쓰죠. 쓰고 환불하죠. 이제 게임 안 한다고. 그럼 정지해버려. 그렇죠. 원래는 환불도 안 되는 건데 환불을 한 번은 시켜주고. 아, 그래도 환불 조금이라도 될 때 하는 게 낫겠다. 저는 환불이 안 됩니다. 아, 저 구글 플레이. 아, 구글 플레이 그랬어? 네, 안드로이드만. 앱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만 환불이 돼요. 이거 근데 어린애들도 할 수 있는 게임이야, 그거는? 19세인가 16세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저씨들이 많이 하죠. 아저씨들이? 네, 나이 좀 있으신 분. 예전에 리니지, 컴퓨터 리니지 하신 분들 추억에 끌려가지고 왔다가 돈 다 태우시고. 와,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심한데? 대한민국 최초 현피 일어난 게임이 리니지고. 스타그래프트 아니었어? 아, 현피? 예, 네, 현피. 최초 현피가 리니지고. 74시간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리니지고. 아니, 게임하다 사망한 경우가 있어? 예, 네, 그게 최초로 일어난 게 리니지고 하다가 사망하죠. 뉴스에 떴잖아요. 옛날 일이네.
야, 어떡하냐. 충분히 별만하네. 그냥 게임 한번 해보면은 진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안 하는 게 맞아요. 저도 진짜 괜히 했다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아직 못 끊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스타일? 아, 괜찮아요. 여기 조금 무겁지 않아? 아, 약간 한번 소리 칠게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막 취업 준비하기 되게 힘들어하고 막 그러던데. 아, 그렇죠. 좋은 데 들어가려고. 전쟁이. 준비 안 해도 돼? 저요? 저는 좀 자유롭게 사는 스타일이라서. 나중에 창업하고 싶어가지고. 치킨집. 치킨집? 예. 꼭 제가 서른 살 때 꼭 할 겁니다. 꼭 치킨집이어야 돼? 예, 저는 치킨집. 뭐, 잘 튀기냐? 아, 잘 튀기죠. 너 혹시 누구야? 최근에 그 영화 때문에 치킨집 한다는 거 아니야? 극한 직업이요? 어, 극한 직업. 아, 어? 아니, 아니, 원래 치킨을 엄청 좋아하고. 각을 튀겨야 돈을 번다, 이런 소리가 있어가지고. 아, 뭐 사주래? 아니. 닭을 튀겨야 돈을 번다? 네, 인벌이야. 아,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닭 튀기면 돈 벌어? 네, 닭을 팔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걸어보려고. 근데 치킨집 해가지고 망하신 분들이 제일 많아. 아, 진짜요? 어. 폐업률이 가장 높은 게 치킨집, 피자집이야. 큰일 났네. 참고해. 그거 알아보고 해. 아, 당연히 알아보고 해야죠. 네. 너 그냥 살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다 사전 조사가 있는 한 네. 실패는 없습니다. 저도 이웃장 막 이렇게 예전에 한참 사업 이렇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계산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제 발로 뛰지 않은 이상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돈으로만 이렇게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 선생님이 한 명 더 계셨으면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계셨으면 성공했을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이유자면 제가 못 가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더 불경이 한 명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쉽지가 않았어요. 하여튼 참고하세요. 닭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그쪽이 되게 어려워. 그럼 스타일 괜찮아? 머리 바를까? 아니, 안 발라도 돼. 지방은 잘 보지. 네. 리니지는 이제 좀 살살하고. 아, 네. 응? 차량이 협조해줘서 땡큐. 아유, 고맙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어세요. 수고했어요. 아유.